안녕하세요. 시프렌즈 TV입니다. 도시 브랜드는 도시의 풍경이다. 오늘은 춘천시 도시 브랜드 디자인이 레드닷 어워드 디스팅션 분야상과 독일 디자인 어워드 스페셜 멘션 분야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상이냐면요. 레드닷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디자인 경연대회로 독일의 이프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아이디어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일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디자인 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국내외 수상 경력이 있어야만 출품할 수 있어 국제 디자인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2020년 7월 말에 레드닷 어워드 디스팅션 분야에서 상을 받아서 바로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해서 스페셜 멘션 분야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디자인 보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상까지 받으니 역시 제 눈도 국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춘천시 도시 브랜드 로고의 탄생이 어찌 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5월 16일에 업체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용역 보고, 공무원 설문조사, 최종 시한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해서 탄생한 바로 이 로고, 춘천시 도시 브랜드 디자인입니다. 근데 최종 디자인으로 선정되기까지 힘들었다고 하네요. 1차로 통과한 8개의 시안들이 각축을 벌이며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1, 2차 다 턱걸이로 통과하다가 마지막 최종 투표에서는 불과 62표 차이로 최종 디자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일단 의미는 춘천시의 영문 이니셜 C와 하트 모양의 모티프를 결합하여 공동체적 사랑이 가득한 행복도시 춘천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네요. 또 하트 모양의 오른쪽 방향성과 옆 트인 형상을 통해 시작과 전진, 동쪽을 의미하는 춘을 상징적으로 구현했다고 하네요. 추후 기본형 CI 심볼을 바탕으로 다양한 패턴과 의미를 담은 응용형을 확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하네요. 로고 타입은 심볼에서 느껴지는 청정한 이미지와 행복 도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역동성을 분리된 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가볍지 않게 고전 폰트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이제 춘천시가 도시 브랜드 디자인 개발로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네요. 와, 이렇게나 많이 하네요. 앞으로도 도시 브랜드 디자인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에 이바지하시길 저희 시프렌즈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